지금 이제 이 고대역풍 메모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기술 격차가 큽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풍 메모리 5세대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기술 격차가.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이 HBM 6세대는 5세대 기술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 이야기죠. 5세대 기술하고 만들 수 없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 이야기니까. 그거를 오늘 한 기자분이 굉장히 잘 기사화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5세대 HBM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수율을 높이고 발열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게 중요합니다.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URF인가 뭐 이렇게 그저 뭐죠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굳히는 방법, 그다음에 삼성전자처럼 필름을 여러분들 까는 뭐 TCNCF 방법인가 그걸 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6세대부터는 새로운 제조 공정이 적용돼서 경쟁 구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D램을 이런 8단을 쌓게 되면은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8단이 545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SK하이닉스가 공급하기 시작한 게 12단 제품인데 5세대입니다. HBM3E. 이게 D램 두께를 여러분들 더 줄여가지고 이게 뭐 40%인가 얼마를 줄였을 겁니다. 줄여가지고 533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6단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16단까지. 16단은 739마이크로미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775마이크로미터 이내까지만 허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6단 이상은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대단하죠.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공정책을 만들 때이 정도의 정밀함과 치밀함만 있으면은 이런 치밀함이 이런 백분제 1만 가져도 사회적 비용을 수백조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뭐죠? 달러를 버려가지고 기름도 싸고 LNG도 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공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8단, 12단, 16단까지는 좀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액체를 집어넣고 삼성전자는 필름을 집어넣고 그런데 이제 16단 그리고 그 이후에 6세대 그다음 16단 32단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에 이걸 연결하는 범퍼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바로바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같은데 보시죠. 현재 고대역풍 메모리를 제조할 때는 D램과 D램을 잇는 기둥 역할하는 돌기 범퍼를 활용합니다. 이 돌기 사이에 접착용 특수액체를 넣어서 한 번에 열과 압력을 가하거나 D램과 D램 사이에 필름을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HBM이 16단까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대체 안으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D램을 접합할 때 돌기 없이 바로 연결해 쓰는 방식입니다. 제조공법을 완전히 바꿔서 D램을 더 많이 쌓아도 높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범퍼나 돌기를 이런 범퍼나 돌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범퍼나 돌기를. 그럼 직접 여러분들 D램과 D램이 접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돌기는 주로 뭔가 납을 사용했는데 D램과 D램이 접합이 되게 되면은 그게 구리끼리 접합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구리가 더 높은 온도에 녹는 모양입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야, 대단하네요. 보시면은 두 회사가 이제 새 공정인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에
착수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기술 난도가 높고 D램 구리 소재끼리 붙어야 되는데 구리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과해줘야 수율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발열 제어된 기술적 난도가 높은 고도의 패키지 기술이다. 이런 것을 해서 달러를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이. 이런 것을 해서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라는 것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거죠. 현재 시장 우위를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일단 성공한 검증된 기존 방식을 극한까지 고도화해 차세대 HBM을 쌓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백업 방법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도전자인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계획을 앞당겨서 6세대 HBM부터 정격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수성 한쪽은 공세 쪽으로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16단 이상 HBM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16단을 만들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기존 방식을 가지고 16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검증받은 방식을 가지고. 예.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16단 제품이라는 양산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공정을 사용할 것이다. 7세대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 적용하겠다. 엄청난 전쟁인 거죠. 지켜보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전쟁해가 이런 달러를 버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게 배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예,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